최근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손흥민에게 큰 위기가 찾아올까? 그러나 케인의 뜻밖의 중대결 따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어떤 의미인지 보여준다. 최근 토트넘 호스퍼가 아르나우트 단주마를 영입했습니다. 이미 여러 영국 매체는 콘테 감독이 손흥민 대신 단주마를 주전 윙포워드로 내세울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단주마는 프리메라리가 통산 33경기에서 12골을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엔 리그 10경기에서 2골과 함께 유로파 콘퍼런스 리그 5경기 2골 등으로 시즌 17경기 6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과 동일한 좌측 측면 윙포워드의 오른발잡이란 점에서 손흥민과 옵션이 겹칩니다. 그런데 영국 현지 언론은 올 시즌 부진에 빠진 손흥민 대신 영입 직후 단주마가 선발로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토트넘 콘테 감독의 주 포지션인 3-4-3 포메이션을 꺼내들 경우 해리 케인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고 단주마가 좌측, 대안 클로셉스키가 우측으로 나서는 공격진을 예상했습니다. 다른 옵션인 공격 투톱의 경우에도 단주마가 주전으로 출전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최전방에 두 명의 공격수를 배치하는 3-5-2 포메이션에서도 케인과 단주마가 최전방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손흥민의 강점이 잘 발휘될 수 있는 3-5-2 포메이션에서도 손흥민의 선발 제외를 내다본 것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브닝 스탠다드는 주발이 오른발인 단주마가 왼쪽 윙어이고 커싱 플레이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손흥민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슷한 유형의 단주마가 손흥민을 백업으로 밀어낼 것으로 점쳤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는 손흥민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두 골에 그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토트넘에 그간 손흥민에 대한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주마의 합류로 왼쪽 윙의 대안으로 그가 활약할 수 있고 또는 극단적인 경우 그가 왼쪽 윙백으로 나서는 공격 전술도 가능하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입지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손흥민과 가장 가까운 사이인 케인은 손흥민을 굳게 믿었습니다. 지난번 21라운드에서 풀럼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선수는 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케인의 결승골을 도운 선수는 손흥민. 오랜만에 토트넘이 자랑하는 손케 듀오가 골을 합작한 것입니다. 박스 앞에서 상대 수비를 제치고 날카로운 슈팅으로 골망을 가른 케인의 슈팅이 대단했지만 이전 과정에서 수비 시선을 끌었던 손흥민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득점은 케인이 혈혈단신으로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토트넘은 공격에 있어 케인에게 유난히 많이 기대는 중입니다. 그래서인지 케인은 오랜만에 터트린 합작골에 기쁨을 표했습니다. 경기 이후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패널인 게리 네빌과 인터뷰를 진행한 케인은 손케 듀오의 활약이 저조해진 이유가 상대 수비진의 견제가 더욱 심해졌기 때문인지 혹은 전술의 변화 때문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둘 다라고 생각한다. 우린 몇 시즌간 서로 많은 골과 도움을 주고받았다. 상대는 내가 깊게 내려오면 손흥민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며 상대 수비진의 견제가 심해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케인은 오늘 골을 합작해서 정말 좋았고 이는 손흥민에게도 긍정적인 일이다. 손흥민은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 이번에 그에게 도움을 받아서 좋았다. 우리가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따내기 위해서는 모든 선수들이 가능한 많이 팀에 기여해야 한다라며 합작골에 대한 기쁨을 전했고 손흥민이 부진을 털어내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케인이 바로 오늘 내린 중대결단과 의미심장한 인터뷰는 그가 단순히 손흥민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손흥민이 그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되새겨 주었습니다. 현재 케인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남느냐 떠나느냐, 토트넘의 간판스타 해리 케인이 어떤 선택을 내릴까 영국 전역이 주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토트넘과 관련해 여러 이적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1월 이적 시장을 통해 영입 후보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케인의 미래를 둘러싼 추측과 이적설이 끝없이 흘러나오는 중입니다. 케인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영국 디 애슬레틱의 보도에 따르면 케인은 조만간 토트넘과 재계약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케인과 토트넘의 계약 기간은 이제 1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케인 입장에선 서서히 자신의 미래에 대해 선택을 내릴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가 토트넘을 떠날 것이라는 게 영국 전문가들의 중론이었습니다. 실제로 케인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이적설도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고 대표적으로 맨유와 첼시가 우승 트로피를 위해 공격진 강화를 노리고 있으며 영입 후보로 케인을 찍었다는 공식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두 팀 모두 최전방 공격수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중인데 맨유는 1월 이적 시장을 통해 네덜란드 공격수 부트 베르호스트를 영입했지만 장기적인 대안은 아니고 첼시는 주전 카이 하베르츠가 부진에 빠졌습니다. 케인이 시장에 나온다면 이 두 팀 모두 적극적으로 달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축구 전문가들은 케인의 이적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아스널 출신이자 영국 스카이 스포츠 전문가 폴 머스는 맨유는 올여름 케인을 영입해야 한다. 케인은 세계 최고 공격수다. 내가 맨유라면 케인 영입에 이적료 1억 파운드를 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케인은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 프랑스 1강 파리 생제르맹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케인에게 엄청나게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손흥민을 언급하며 송캐듀오의 우정을 과시했고 손흥민이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다며 레비 회장 앞에서 끝까지 같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많은 공식 이적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케인은 토트넘에서 우승하고 싶고 1군에서 뛴 이후부터 언제나 내 목표였다.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7년 동안 이것을 위해 같이 달려온 소중한 동료도 있다. 내가 나간다는 것이 팀에게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의미인 줄 안다. 나는 토트넘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지금껏 허무하게 정상 도전에 실패해왔지만 영혼의 파트너인 손흥민과 끝까지 남아 손흥민의 어려운 시기를 돕고 손흥민과 함께 우승하고 싶다는 것이 케인의 뜻이었습니다. 이에 영국 현지에서는 두 선수의 우정을 재조명하며 역시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길이 남을 레전드 듀오다라고 추켜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레전드 손흥민은 반드시 이러한 신뢰에 대답할 수 있는 선수일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온 시즌 전체를 결정할 마지막 몇 달에 손흥민이 활약할 기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영입이 된다고 한들 현재 스쿼드에 누가 있든 축구와 동료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멋진 활약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생생튜브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